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를 표어로 삼은 13회 한국장로교의 날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국장로교회의 연합, 다음 세대 세우기를 위한 비전 공유를 목표로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6.25 국가안보기도회와 한국장로교 역사 탐방을 비롯해 오는 8일에 꽃동산교회에서 열리는 기념예배와 기념식, 13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기념학술 포럼 등을 포함했습니다.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장로교회 날을 통해 장로교회에 힘을 모으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한국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